솔직히 고민 좀 했습니다.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. 황교안 대표께서 지지하고 신설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. 제가 솔직히 이 당이 싫어서 떠났던 사람입니다.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으로 떠났습니다. 정말 너무나 위중한 생각이 들었어요. 4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해야 되나요? 왔습니다. 당원이 될 생각은 여전히 없습니다. 앞으로도 정치든 하지 않을 것입니다. 다만 건전한 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또 나라가 한쪽으로 치우쳐가고 나라의 미래가 절망적인 어둠으로 짙어져 간다는 생각을 해서 위력하고 부족하지만 국가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이 사람입니다.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 한 몸을 던지는 것이 나라로 같은 은혜에 그나마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감당하려고 합니다. 여러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첫 되는 자리니까 여러 가지 생각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. 원만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았습니다. 어떤 국회의원이 21대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. 첫째, 경제를 살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. 둘째는 자유와 안보를 지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. 셋째는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. 이것을 위해서 자유한국당 공천관리를 엄격하게 또 국민을 생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